글로벌 영상 뉴스의 권예림입니다. 간밤에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마르키트는 유로존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6월 제조업 PMI는 51.9로 전달보다 하락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6월 서비스업 PMI도 52.8로 전달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6월 제조업 PMI는 약간의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로존 전체를 이끌며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문제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6월 제조업 PMI는 47.8을 기록하며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유로존 경기가 2개월 연속 둔화된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유로존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코노미스트의 말 들어보시죠. DAX coming down to a bit of a low, coming off recent highs, signaling that maybe there might be a little bit of a loss of momentum in the German economy as a whole. Service activity rising slightly slower, manufacturing activity falling, rising slightly slower. 로이터통신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둔화된다면 유럽중앙은행이 연내 또 다른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로존 PMI의 부진한 모습은 투자 심리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으로의 유로존 경기 회복이 투자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알스톰을 품에 끌어안으며 사실상 인수가 확정됐습니다. 알스톰은 우리나라 KTX를 만든 제작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알스톰은 프랑스의 초고속 열차를 만드는 회사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효자 브랜드입니다. 이번 알스톰 인수권은 미국 GE와 그 경쟁업체인 독일 지멘스의 경쟁구도가 펼쳐져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GE는 알스톰의 가스터빈 분야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GE가 처음부터 터빈 부문 인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나머지 3개 사업 부문 전력망, 원자력 석탄 터빈,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GE와 알스톰이 50대 50 지분으로 나눠 합작 벤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알스톰의 최대 주주가 바로 프랑스 정부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알스톰의 현재 대주주인 부익으로부터 지분 20%를 사들일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알스톰의 경영 관련 주요 상황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GE로부터 1,000명의 신규 일자리 약속을 받아내며 일자리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이번 알스톰 지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경제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 President authorized me to use the decree from the 14th of May 2014 relating to foreign investments in France in the case of the offer General Electric made for Alstom, applying to the most rigorous and respectful conditions and in the interests of France to guarantee our energy independence and the creation of jobs nationally to keep the decision-making centers in France. 사실 프랑스는 자국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업 정서를 가진 국가로 유명하죠. 이번 알스톰이 미국 기업의 일부만 넘어가긴 했지만 프랑스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글로벌 영상 뉴스의 권예림이었습니다.